네, 겨울 폭풍이 강타한 미국은 올해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했습니다. 폭설에 항공과 도로는 마비됐고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소 28명이 한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. 쉴 새 없이 불어닥친 눈보라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연일 계속된 폭설로 자동차는 바퀴 높이까지 눈에 잠겼습니다. 강력한 눈 폭풍이 지나가며 사방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Gotta find the shovel, which is somewhere buried out here. Oh my God, where do I begin? 미 전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선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116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뉴욕주는 운전자 500여 명이 눈에 갇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제설 장비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라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. This is a war with Mother Nature. This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most devastating storm. 공항도 마비됐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2천 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. And then I kept being delayed over and over again. Until 7:30, and then they told everybody to go home. It was canceled. 이번 한파로 한때 18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최소 28명이 숨진 걸로 파악되는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